차리에.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자사라고 한다. 차례는 원래 달이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달을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달이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달에나 불교의 달에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를 가리킨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옛날에는 정초에 차례를 지낼 때 밤중제사라 하여 섣달 금음날 밤 종가에서는 제물과 떡국을 차려놓고 제배, 헌작, 제배한 다음 초하룻날 아침에 다시 차남 이하 모든 자손이 모여 매를 올리고 차례를 지냈다. 모시는 조상도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4대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가정의례 준칙에 의하여 조부모, 부모의 2대만 제사 지낸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지내고 기타 가정에서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며 차리는 음식은 정초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 포, 탕, 식혜, 어적, 산적, 나물, 전, 편, 국, 매 등을 마련한다. 제사는 먼저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장자가 제배하고 헌작한 다음 매를 올린다. 올린 매의 수저로 십자의 자국을 낸 다음 45도 각도로 꽂고 일동이 제배한다.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 숭늉에 밥 세 숟가락을 만다. 매의 뚜껑을 덮은 다음 차남이 아흔, 삼남이 첨작한 후 일동 제배하는 것으로 끝낸다. 반복이. 추석을 전후하여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일자와 장소를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부인네들의 풍속. 중로상봉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시집간 딸을 마음대로 근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한기인 추석을 전후하여 어머니와 딸이 또는 안싸돈끼리 제각기 음식과 토산물을 가지고 양편집의 중간쯤 되는 시냇가나 고개에 적당한 곳에 모여 하루를 음식과 이야기로 즐겼다. 또 한마을의 여인들이 이웃마을의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집단으로 모여 우장을 두터이 하며 하루를 즐기기도 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